The name stuck. 그 이름은, 자, stuck은 달라붙다, 고정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지. 이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야. 접속사를 쓴 이유는 the crew가 주어, stopped가 동사,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탔던 사람들이 곧바로 멈췄지만, the head bobbing, 머리를 숙이는 것을, because 다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속력을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행동 자체를 멈추긴 했지만 이름은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The greatest technological advancement, 가장 위대한 기술적인 발전은 came, 왔습니다. 언제? 1950년대에 왔습니다. 1950년대라고 하는 명백한 과거 시제 표시 부사가 나왔지. 과거 시제 표시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는 과거 시제로 came이라고 써놓고 있는 것이야. Wooden sled, 나무로 된 썰매가 were replaced, 대체했는데 by steel and fiberglass designs. 자, 나무로 되어졌던 썰매 가치가 대체시킨 게 아니라 대체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슨 태를 써놓고 있다? 수동태를 써놓고 있다. 그 썰매가 대체가 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강철, 그리고 유리 섬유로 된 디자인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썰매는 더 이상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지. 1952년에 The Weight Limit Rule, 무게를 제한하는 규제가, 내지는 무게를 제한하는 법이 was introduced. 지가 도입시킨 게 아니라 도입되어졌다. 역시 수동태.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고, 더 무거운 무게가 makes for fast run. 그러면은 더 빨리 달리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를 제한하는 법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도입되어졌습니다. Currently, 현재, the maximum weight, 최고 무게는 including이냐, included냐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명사로 나와 있으면 including이고, 뒤에 목적어가 명사로 나와 있지 않으면 included를 쓰면 된다. 쉽게 볼수 있다라고 있었어. 그래서 뒤에 including이라고 쓴 이유는 뒤에 봤더니 the sled and crew라고 써져 있지. 그러면은 자, sled, 썰매와 crew 타는 사람을 포함해서 최고의 무게는 여기까지 진짜 주어는 the maximum weight라고 하는 게 weight라고 하는 게 주어고. 단수니까 단수 630km입니다. 4명의 남자가 타고 390km인데 2명의 사람이 타는 것에서는 혹은 340kg입니다. 2명의 여자가 타는 경기에서는 만약에 the weight limit 무게의 제한이 isn't reached 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자, 무게 제한에 지가 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의 제한에 도달되어지지가 않는다면 metal weight bars, 금속으로 된 무게가 막대가, 추막대가 maybe, 아마도 added,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자, 금속으로 된 막대 추가 지가 덧붙인 게 아니라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수동태야. to the sled, 썰매에 덧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the aim, 목적인데 of the sports의 목적은 is to race,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down, 내려가는 것인데, a narrow, 좁고, twisting, 굽어져 있는이니까 능동이지. iced, 얼음으로 된 track을 갖다가, 자, 가능한 한 빨리 경주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in a sled, 썰매를 타고. The track, 그 트랙은 1200m이고, 1300m까지 깁니다. And 그리고 has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15 curves, 15개 정도의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four-person team, 4명의 팀은 4인조로 된 팀이지, 여기서 팀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2 이상의 기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person에다가 s를 갖다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에서는 앞에 명사는 반드시 단수 형태로 쓰는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four person team, person의 s를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 4인조 팀은 has a pilot,
조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종사가 있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명의 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팀들은 have 50 meters, 50m를 가지고 있는데 to push the sled, 밀기 위해서 the sled, 썰매를 to a good speed, 충분한 속도까지 밀어내기 위해서 50m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once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once이고 따라서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온 거지. 일단 그 팀이 시작을 하게 되면 to push, 밀기 시작하면 the sled, 썰매를 to a swift start, 재빠른 출발을 할 때까지 밀기 시작하면 the pilot, 조종사가 jumps in, 뛰어서 안에 들어갑니다. His job, 그의 일은 is to steer, 조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지. 자, the pusher, pusher들은 continue to, 계속해서 provide, 제공하는데 the impetuous, 그러면은 at the start, 그러면 impetuous, 잠깐, impetuous.